우체국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암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합니다. 지난 1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만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. 대상자들에게는 장애인 전용 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이 가입됩니다. 보장기간은 총 20년으로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 공익재단이 지원합니다. 신청은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 공익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지원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